부모님 효도를 위해 또 나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실버타운에 대한 입소문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보증금 4, 6억 원대 실버타운을 기준으로 과연 어떤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성북 노블레스 타워입니다. 노블레스 타워는 성북구 종학로에 위치하여 총 239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추후 111세대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액티브 시니어층도 아우를 수 있는 시니어타운 건설도 마련된다고 합니다. 노블레스 타워는 만 60세 이상부터 입주 가능하고 세대별 1순위 전세권 설정으로 향후 보증금 반환도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보증금은 약 5억 5천만 원대, 의무식 생활비 약 216만 원대 정도로 확인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단지 내에는 온천 수영장이 있어 아쿠아로빅과 수영 강습을 받아볼 수 있고 그 밖에 휘트니스 센터, 에스테틱 센터, 선큰 가든, 시네마홀, 도서관, 다양한 테마공원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또 부속 의원인 노블레스 클리닉이 있어서 내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상주하여 입주민분들의 진료도 돕고 있습니다. 노블레스 타워 주변에는 고대 안암병원, 경희의료원 등 다수의 대학병원과 인접해 있고 이마트, 홈플러스, 대형 백화점 등 다수의 편의시설도 가깝게 위치합니다. 또 종로와 강남으로 갈 수 있는 버스와 6호선 고려대역과 월곡역이 근접해 있습니다. 두 번째, 용산 하이원 빌리지입니다. 하이원 빌리지는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하여 총 114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중앙대학교 의료원, 원광대학교 3분병원과 진료협약을 맺고 있습니다. 하이원 빌리지는 만 60세 이상부터 입주 가능하고 분양형이 아닌 영구 입주 방식으로서 입주 보증금 변동이 없고 입주 이후 사정에 의해 퇴소할 경우엔 거주 년수에 따라 100%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. 보증금은 약 5억 7천만 원대, 의무식 생활비 약 216만 원대 정도로 확인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하이원 빌리지는 서예 및 공예 프로그램, 신체활동 프로그램, 동호회 활동 지원, 운동 프로그램 지도 및 재활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4시간 응급대응 시스템과 단지 내에는 한의원, 가정의학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혜택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. 하이원 빌리지의 특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교통인데요. 용산역과 인접하여 지하철 146호선을 빠르게 이용 가능하고 용산 아이파크몰, 롯데백화점, 전자상가 등 다양한 쇼핑몰과 편의시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삼성 노블 카운티입니다. 삼성 노블 카운티는 경기도 용인시 덕영대로에 위치하여 총 800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며 일반 세대 타워와 요양시설인 프리미엄 세대 타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삼성 노블 카운티는 만 60세 이상부터 입주 가능하고 입주 보증금은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것으로 퇴소 시 계약 방식에 따라 반환되며 계약 기간은 입주 후 3년으로 재계약 시엔 보증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보증금은 약 6억 원대, 의무식 생활비 약 400만 원대 정도로 확인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단지 내에는 공예실, 노래방, 도서관, 사우나, 당구장, 층별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합창단, 선선회, 아쿠아로빅, 바둑, 골프, 선물놀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동호회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. 또 삼성 노블 카운티 의료센터가 있어 가정의학과, 신경과, 내과 등 개개인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포츠 문화센터도 함께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. 삼성 노블 카운티는 6만 8천 평의 숲속 산책로와 정원, 청명산 등산로를 통해 건강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기용호수 조망권의 수려한 풍경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서울 강남을 30분대 내외로 이동 가능하며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셔틀버스를 이용해 5분대로 이동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보증금 4, 6억 원대 실버타운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밖에도 다양한 가격대의 실버타운이 많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편에도 색다른 주제의 실버타운 베스트를 들고 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